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술집에서 이렇게 단둘이 술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게 처음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좀 할까? 네. 나는 1993년에 그 당시 이제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내 이름은 이기봉이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왔고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 돌아와서 벌써 이제 15년째 화공생명공학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1부 학번으로 지금 대학 중인 최민규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레몬 소주는 안 먹어봤어서 오늘 우리가 한 잔 하면서 네. 시작할까. 자, 건배. 그러니까 원샷은 하지 말고 원하는 만큼 먹으면 네. 되고. 원샷 했네. 민규는 네. 번역이 아니면 재수했어? 저는 재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기들 중에 나이가 많은 동기도 있고 적은 동기도 있잖아. 네. 그 호칭을 어떻게 부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걸 나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그냥 뭐 형 누나 이런 식으로 뭐 나이가 어리면 뭐 그냥 이제 뭐 땡땡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그건 이제 약간 윗학번, 아랫학번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1부 학번이니까 1,8학번 현역이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럼 걔도 이제 저한테 막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학번으로 하면. 선배지만 나이가 같거나 그러면 네. 친구처럼 부르기도 한다? 네. 근데 사실 우리 때는 그게 상상을 못했던 거여서 같은 학번이면 친구처럼 지내고 호칭도 편안하게 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재수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제 반말을 놓고 경우에 따라서 삼수한 분한테도 말을 놓고 동기들 중에 삼수한 사람들한테는 형 존댓말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선배들한테 혼났어. 이게 무슨 동기들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하고 예전하고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 동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 보면 옛날 방법이 그 꼭 옳은 것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뻔선, 뻔후배? 네.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 학번이 201917001호인데 뒤에 이제 15번이죠. 18학번에도 15번이 있을 거고 20학번에도 15번이 있으니까 18학번의 경우 이제 뻔선, 20학번의 경우 뻔후 뻔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뻔라인들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이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뻔선배, 뻔후배는 우리 때는 전혀 없었던 문화여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되게 좋고 의미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랑 후배랑 그렇게 만날 기회가 네. 없고 되게 서먹서먹한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고 내가 끝에 학번이 27번으로 끝나거든요. 27번. 나도 27번 뻔후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민규는 뭐 동아리 활동하는 거 있어? 저가 이제 2학년 때 약간 외부 연합 동아리 이런 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어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동아리가 없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뭐 동아리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2학년 때까지 동아리를 안 했거든. 2학년 끝마치고 내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네. 내가 군대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나를 누가 알아주지?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럼 동아리를 들어야겠구나. 연합 동아리를 하게 됐어. 연합. 그러니까 학교 밖에 YMCA 네. 내에 보면 여러 개의 대학생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했던 동아리는 등대라고 레크레이션 서클이었어. 그러니까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서로 개발도 하고 서로 놀고 내가 지도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는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 레크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참여를 해서 놀기도 하고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을 리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전에는 내가 여러 사람들을 리딩해보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외향적으로 바뀌게 된 동기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데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라는 거는 누군가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런 게 자신이 없었을 텐데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것도 좀 만들어진 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즘이랑 좀 다르게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주로 뭘 하면서 이제 막 시간 보내고 놀고 그랬나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당구를 많이 안 치는데 네. 우리 때는 당구를 많이 쳤고 그래서 학과에서 누구를 찾으러 간다? 선배를 만난다? 그럼 당구장에 가. 그러면은 다 거기 있고. 그리고 내가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럼 당구장 가. 당구장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아, 짜장면 짜장.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PC방에들 많이 가지. 우리는 네. 뭐 진로 고민 없어? 저는 뭐 이제 뭐 지금 교수님 학부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석사 과정까지는 밟을 계획이라 대학원 신입생으로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고민이 없는데 민규는 어떻게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지? 난 제가 사실 대학원 결심을 하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수도권 취업을 하고 싶어서 좀 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의 R&D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분포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석사를 딴다 아니 그 이상을 해서 박사를 딴다 그렇다면 이제 이 R&D를 학부 취업보다 훨씬 가기가 쉬우니까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한데 좀 약간 한 분야를 좀 깊게 판 그런 걸 좀 더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나 공대 입학했으니까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마치 군대 갔다 왔고 3학년 복학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공부가 좀 모자란데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석사를 오게 돼. 근데 이제 석사를 오게 되면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라는 걸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연구도 재밌게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연구가 이런 거라면 그럼 내가 박사까지 가면 어떨까? 여기서 박사까지 가게 되고 박사 과정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어. 네. 뭐 주변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공대를 졸업해서 꼭 회사에 취업하는 게 그것만 나의 길은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처럼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민규의 어렸을 적 꿈이 뭐였어? 기억나? 저는 원래 꿈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제 목숨을 보다가 현실의 벽을 좀 깨닫고 공대로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선택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렸을 때의 꿈을 아직도 고이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바뀐단 말이야. 그게 네. 어떻게 보면 현실과의 타협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렸을 적에는 보이는 게 요만큼만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나이를 먹고 경험을 가지면서 좀 더 멀리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그 꿈이 넓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면서 이제 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는 꿈이 바뀌는 거는 나쁜 일 같진 않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걸 계속 찾는 거고 찾는 과정에서 꿈이 당연히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수가 되었지만 나도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가 아닌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해나가는 맞는 과정인 거. 네. 민준은 오늘 어땠어? 뭐 교수님이랑 1대1로 면담을 해봤어도 1대1로 술 마시는 건 처음이니까 의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떠셨는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학생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억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요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민규 덕분에 네. 그런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고맙기도 하고 시간 네. 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술도 맛있게 먹고 안주도 맛있게 먹고 네.
또 다음에 이런 기회 갖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일어날까? 네.